비트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못못으로부터의 자유, 못못애로의 자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못못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얻은 자유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그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죄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그 우리들이 뭐 이렇게 남을 죽인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불의를 행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구체적인 도덕적인 이런 나쁜 행동들, 범죄들 이런 것들도 죄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죄라고 이렇게 단수로 추상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죄는 하나의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그 나쁜 행동, 그것도 죄지만 주로 성경에서 말할 때 죄는 하나의 죄를 말합니다. 죄의 권세예요. 인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의 파워죠. 파워.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죄의 권세자, 이 죄의 권세를 잡고 인간을 자기 노예로 마음대로 끌고 댕기고 있는 그런 죄의 권세자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저의 권세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사람만 보이죠. 그러나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럴 때 죄는 하나의 죄의 권세다. 권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 사탄을 말한다. 사탄의 권세를 말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마귀는 성경에서 보면 거짓의 아비요, 온갖 범죄의 근원이에요. 이 사악한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죠.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보면 바울이 이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런 일을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옳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죄 지은 자들은 죄 즉값을 받죠. 저 오늘 말씀에는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그냥 일반인들에게 적용해보면 일반인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걸 알죠. 네? 감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 필연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나를 이끌고 댕기는, 인간이 이끌고 댕기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라.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인간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그 어둠의 권세자, 죄의 권세자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당기면서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고 난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성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데 그 이성으로 결정을 할 때 거기 악한 권세가 역사를 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죄의 권세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항상 노예에게 끌려 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이제 아내라고 했지만 아내라고 할 수 없는 아내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순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을 자르죠.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음식을 담는 숲 안에다가 얹혀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갖다 달라 그래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제 끔찍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해보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죄를 질 수 있는가. 그렇게 된 것은 죄의 권세자인 마귀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사는 모든 인간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한테 어디서 왕이 태어났느냐 물어봐가지고 했던 왕이 있죠. 그래서 영아들을 다 아기들을 살해했던 그 왕이 이제 헤롯 대제인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갈릴리 분봉왕으로 임명이 돼요.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헤롯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 이제 그 빌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나다가 헤로디아가 너무 이뻤는지 어떻게 됐는지 헤로디아를 만나서 살아가게 됐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인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도덕적으로. 근데 문제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보다는 그 이 헤롯을 만난다부터 헤롯 안티파스를 좋아해가지고 일종의 불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언제는 헤어지고 헤롯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왕임을 자처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고 불륜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 아내로 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추악하고 추접한 죄를 지금 이 헤롯이 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듣게 된 거죠. 그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왕. 최고 권력자예요. 안 그래도 좀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뺏고 이렇게 이제 부당한 결혼을 하고 원래 죄수시였잖아요. 결혼을 하고 막 좀 이런 걸 이제 숨기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권력자가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이 지역의 왕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공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이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이 권력 남용 이런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죄 이런 불의 이런 데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책임은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사명이지만은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죄를 꾸짖고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여튼 왕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제가 오늘 뭐 이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마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이 세상의 죄를 꾸짖다 보면은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세상의 죄를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자, 하여튼 권력자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이 헤롯이 가만 둘 리가 없죠, 권력자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걸고 한 거죠. 왕 앞에 가가지고, 그것도 불의한 왕인데 그 앞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옳지 않다고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목숨 걸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런 이제 붙잡아놨는데 체포는 했는데 헤롯이 요한을 즉시로 처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그 처형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헤롯을 왜 못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 국민들을 두려워해서 못 죽인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끌려가서 이 사람 죽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헤롯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했지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그게 요새 아이들 말로 하면 아우라가 있는 거죠. 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보호했다 그럽니다.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막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자기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 번민을 했지만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또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의 말이 막 자기를 찌르는 괴로웠지만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의 달갑게 때로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민중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죽였다 그래요. 이게 모순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다른 걸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두려워했고 존경도 했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막 그게 자기에게 번민을 하게 했지만 그래도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그 헤로디아의 일을 지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죠. 예, 가두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백성들이 저를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면을 강조한 거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기록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차에 있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자기 죄를 막 지적하니까 죽여야 되겠는데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못 죽이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 입을 막아야지 하는데 또 백성들이 저를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겠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헤롯이.
자, 그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정말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이 헤롯보다도 헤롯의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된 헤로디아, 이 불량한 여자죠. 불량한 여자. 권력 때문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쪽으로 온 거죠.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꾸 그 얘기를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면 자기가 왕비, 합법적인 왕비가 못 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잔치가 열렸을 때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 딸, 헤롯의 딸이 아닙니다. 전 남편하고 낳은 딸, 딸이에요. 그 딸이 이제 잔치에서 춤을 추게 한 거죠. 왕 앞에 나가서 춤을 추게 하고 왕은 이제 취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이 춤이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저 술집 이런 데서 막 치는 그런 이상한 춤이에요. 이상한 춤을 춰서 헤롯을 이제 현혹시킨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술에 잔뜩 취했다가 그 딸, 자기 친딸은 아니죠. 아내가 데리고 온 딸, 딸에게 또 혹가닥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인간의 죄예요. 잘 보세요, 인간이. 예? 그 거기 반해가지고 술 취한 김에 사람들이 거기다 앉아있는데 약속을 해버렸네. 너무나 이제 반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내가 권세자라는 걸 보이려고 야 너무 아름다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다 줄게.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이 약속을 했어요. 둘이 있을 때 했으면 나 그런 적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여기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냥 예? 큰 소리 치고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딸 귀 속에다가 요걸 달래라 그래라. 뭘 달라 그랬어요? 예?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달라 그랬는 거예요. 목을. 야 인간이 정말 예? 깜짝 놀랍니다. 인간이 예? 그것도 여자인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 말을 듣고 그 큰 소리 쳤잖아요. 자기 가짜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목을 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는 범민을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딱 왕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의 딸이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서 내게 달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 음식 담는 소반에다 목을 잘라서 그걸 얹혀가지고 음식처럼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도 있고 백성도 두렵고 자기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여기서 두려워하고 막 있는데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인간이 그냥 허세를 부렸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진짜로 잘라가지고 그걸 소반에 담았습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헤로디아가 그 여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여기 목이 이렇게 담겨가지고 목이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 죽은 목이 그걸 기쁨으로 헤로디아가 이걸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하게 돼요. 그의 죄를 지적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힘 있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담아다가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헤로디아하고 헤롯을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네? 맨 처음에 자기도 아내가 있는데 왜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봤는데 동생의 아내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걸 실행에 옮겨서 자기 아내로 또 삼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 목을 자르고 그래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 헤로디아도 똑같은 여자죠. 예?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마음을 주고 불륜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절로 가서 결혼을 하고 예?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목을 잘라서 나에게 갖고 오라 그래. 그 목을 갖다 주니까 그걸 수반에다 받아서 목을 기쁨으로 받는 이 잔인함과 잔혹함, 이 끔찍함, 이게 인간이다. 오늘 마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가 맨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탐욕과 욕심, 욕망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그런 마음만 품어도 죄인데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남용해가지고 탐욕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목을 잘라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맨 처음에 그런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디 지나가다 조그만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그걸 하나 훔치다가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나중에 소도둑이 되죠. 예?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하게 범죄를 나중에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가 되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역사하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자가 이 두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권력자를, 사탄이 권력자로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예? 스탈린 하나를 사로잡았더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목사들 죽이고 선교사들 죽이고 교회다 불태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 하나를 마귀가 딱 사로잡으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 쳐넣어가지고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 가스로 사람을 죽이고 그걸 짜서 비누로 만들었어요. 예? 저 일본의 도조 히데요키 같은 이런 독재자를 사로잡으니까 예?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저 731 부대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마루타로 삼아서 그걸 실험을 해서 죽이고 예? 그것으로 또 사람으로 뭘 만들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인간의 잔혹한 범죄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새 보면 막 부모들이 자식을 막 죽이는 끔찍하게 죽이는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나오고 예?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우리가 접하게 되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끔찍해질 수가 있을까? 잔혹해질 수가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인간은 너무나 뻔뻔하고 예? 그 죄를 지면서도 조금의 반성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매일 봐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죄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죄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세리관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다는 그런 젊은이가 하나 나타나더니 세리관하고 비슷한 연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마 세리관을 죽이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세례요한이다. 틀림없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틀림없다. 지가 목 잘라 죽여놓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얘기할게. 마가복음 6장 16절에는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듣고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어디서 들었는지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을 자기가 잘라 죽였는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유령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댕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신도 믿고 어떤 뭐지 기독교의 그 저 부활도 믿고 하여튼 이걸 막 주워 들어가지고 온갖 잡다한 그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머릿속에. 근데 이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자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세례요한이 다시 내가 목 잘라 죽인 그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야 언젠가는 이제 내 꿈속에 나타나더니 나 찾아와 날 죽이겠구나 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습이. 자, 이런 헤롯의 심리 상태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댕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죄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죄짓고 살다가 그래도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죄를 져. 왜? 죄의 권세가 계속 사로잡아서
맨 처음에 요만한 욕심과 욕망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죄짓고 살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죽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마 이 죄지은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일 겁니다. 죄와 벌. 지금 31분인데 여러분 죄와 벌 얘기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인공 이제 법과 대학생이죠. 라스콜리니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자기는 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강도 짓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아주 그 인간 같지 않은 고리대금업자가 있죠. 고리대금업자. 예? 지금 서민들의 피를 빨 고리대금 이자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칠 강도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인간은 죄를 지을 때 항상 정당화시켜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저놈은 하는 짓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저놈을 죽여도 사람들은 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 이 알죠? 이 사람 핏바람 먹고 사는 벼룩이 이 하나 죽였다고 생각할 거야. 저런 건 인간이 아니고 마땅히 나 같은 법대생이 저런 출면피 같은 놈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 죽여도 돼.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인간은 죽어도 돼. 저건 살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이죠. 죽이고 강도질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에게 나는 이를 죽였을 뿐이야. 벌레 한 마리 죽였을 뿐이야. 저건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예? 누군가는 죽여야 돼. 그렇게 자기가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지만 사람을 죽인 이후에 밀려오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천재적인지를 잘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죄를 짓기 전에는 정당화시켜놓고 하지만 이미 그 사탄에 속는 거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훔친 돈을 쓰지를 못해요. 바위 밑에다 숨겨놓고 또 어머니하고 동생이 어렵게 마련해준 돈은 잘 알지도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 장례비용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인간은 조금의 자선활동이나 이런 선한 행동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보상해보려고 인간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벗어나지 못해요. 이 죄로부터. 그래서 열병에 시달리고 몸은 허약해지고 정신은 혼란해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소냐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국 소냐에게 자기의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고백하게 되죠. 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희미한 촛불 아래서 이 소냐가 라스콜리니프에게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소냐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그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수를 해요. 예? 자수를 해서 소냐와 함께 8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 감옥에 가서 8년 동안 이제 그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책을 통하여 인간을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련이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교회 다 불태우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목사들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 그 책을 불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소냐가 나사로의 부활을 읽는 중에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도스토옙스키는 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라스콜리니프 같은 사람입니다. 다 있는 사람들이. 예? 죄의 권세자에게 이 죄의 권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죄짓고 살고 죄책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것도 마비돼가고 자꾸 더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노예로 삼아서 끌고 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 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를 더 오늘 설명을 하려 하는데,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었어요.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자기 노예로 삼아서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도 자유인이야. 근데 속는 거예요. 자기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일 뿐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그걸.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사탄을 쫓겨나가고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 자유라고 하는 말로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갈라디아에서는 구원이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자유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참 자유인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해?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은 못못 애로의 자유라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제가. 못못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못못 애로의 자유, 자유의 지향점이죠.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이제 내가 어디로 지향하고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종은 노예예요. 그런데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종 노릇을 하라래. 종 노릇을. 사탄에게 종로로 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세기에 인간에게 가장 화두가 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인간에게 최고의 규범이 됐어요. 자유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죄악입니다. 자유가 최고의 규범이에요. 그 자유를 이렇게 막 최고로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자유는 나의 자유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자본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회사를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이런 자유를 막 행사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밤 12시에 피아노를 칠 자유를 막 행사를 하면은 옆집 사람은 잠을 잘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자유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가. 그래서 자유는 절대 규범이 될 수 없다. 신학에서 이제 반성이 일어납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겠다.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유는 절대 규범이 될 수 없고 자유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 규범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이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죄의 권세자인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세상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